디젤의 연료 장치입니다. 자, 디젤의 연료 장치,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연료를 뭘로 쓰는 거예요? 경유지에, 경유. 맞습니까? 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경유 엔진을,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한댔죠. 저기 말씀드린 거 보시면, 500에서 550도치의 압축열이 발생된 상황에서 연료를 분사하기만 하면 분사하는 족족 스스로 점화, 자연 점화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 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착화. 자, 자기 착화를 하는 디젤 엔진 장점과 단점을 보십시오. 장점은 뭐예요? 가솔린 엔진보다 뭐 열 효율이 높다는 얘기지. 왜?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 여기서 얘기하는 가솔린 엔진은 GDI 아니에요. 뭐 기준으로? MPI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MPI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연소실이 전부 다 어떻게 그 연료를 연소실 안에서 분사하잖아요. 연료를 연소실 안에서 분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연료를 좋죠. 왜? 입구에서 뿌려가지고 흡입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연료를 훨씬 더 좋아요.